네, 오늘 이 아이가 왔어요. 주말인데? 나름 일찍 배송이 아니면 원래 금요일에 왔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주신 건가? 네. 한국 도착 소식은 아직 없던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배송비를 네, 내고 있어요. 20달러씩 영국으로 오는 배송비 제가 저는 더 내야 돼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초아한테 따로 받죠. 뭐야 세상에. 실물이 얘가 눈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. 근데 되게 약간 얼굴이 좀 입체감이 좀 있고 임팩트가 있어 보여요. 얼른 열어볼게요. 모두 열어볼까요? 그래요. 좀 더 인기가 많았던 애부터 열어볼까요?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민하느니 그냥 둘 다 사요. 아 요새 또 미니 큐베이비 데리고 노느라 오도도는 또 살짝 등한시 했었는데 세상에. 얘는 헤드 고정하는 게 없었네요 이번에. 일단 원빵만한 네 유리사 모자가 들어있고요. 네 신발이 들어있고 요리용 장갑 하고 앞치마 네 이렇게 들어있네요. 이거 이름이 뭐였죠? 약간 어떤 애가 프렌치 셰프랑 디저트 셰프? 뭐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이름이? 하고 요 머리는 약간 에센스 같은 거 묻혀갖고 빗을 때 네 이렇게 약간 말아주면서 빗으면 너무 컬 안 없애고 네 이렇게 사실 네 곱슬머리는 잘 이렇게 좀 빗은 다음에 네, 다시 한번 말아주면서 혹은 손으로 말면서 좀 고정하면 좋죠. 네 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일자로 빗기만 하면 물론 당연히 컬이 좀 얘 정말 양갈래여 갖고 쌍검하고 귀엽네요. 옷은 뭐 약간 옷은 제 기준에서 약간 미키마우스 같기도 하고요. 신발은 다 수억개 있는 오도도용 메리제인 슈즈. 네 신발을 착 신겨봤어요. 앞치마 앞치마 되게 작고 네 귀엽네요. 네 핏은 되게 좋아요. 타이트해서 그런지 이번에 의상 세트가 좀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되는 게 귀엽겠죠? 고정이 되려면 귀 뒤로 하는 게 낫겠죠? 이렇게 그 모자의 솜이 되게 빵빵이 들어가갖고 네 이렇게 살짝 옆으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앞에 리본을 안 가리면서 이번에 진짜 폴의 구성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거든요. 근데 네 단가 올리지 않고 해줬어요 진짜 고맙게도. 쌍컴하네요. 엄청 귀엽네요.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굳이 요리사 옷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 의상을 입혔을 때 저 이 페코짱 같은 요 표정이 너무 귀여워갖고 약간 치키한 약간 그런 상황이나 그런 표정을 연출할 때 진짜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. 네 기대한 만큼 진짜 짱 귀엽네요. 우리 버섯 비버는 근데 지금 저희 버섯 비비가 되게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갖고 나 근데 비비 중에 반누는 얘가 처음인가? 그런 것 같아요. 비비 중에서 반누는 얘가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피부톤은 약간 좀 노래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. 버섯 비비가 되게 피부가 약간 투명한 느낌이 좀 살짝 나면서 되게 하얘었거든요. 걔에 비해서는 살짝 네 색깔이 좀 불투명하면서 살짝 진한 편이에요. 뭐 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왜냐면 사진 찍을 때 너무 하얀면 옷 조금 짙은 색 입히면 얼굴이 막 날아가기 때문에. 비비들 보이. 나머지 애도 풀어봐야죠. 반눈 전 네 귀여운 것 같아요. 그 막 눈에 그 빗점들이 아주 그냥 어지러이 화려하게. 이제 요즘 제가 빠진 노래 여기서 뭘 찍으면 자꾸 이상하게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.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는가 떠나왔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. 그 노래가 자꾸 그러니까 너무 평화로운 풍경에 막 그 있잖아요. 막 풍경은 평화로운데 나는 그렇게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야. 혹은 막 이런 거 있잖아. 내가 막 경험이 많은 생마야. 근데 막 아주 순진한 처녀의 몸으로 막 타임슬립물 이런 것처럼. 그래서 속 안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겉에는 막 너무 순진해. 그래 순진하게 막 평화롭게 살라니까 내가 막 조미수쇼 미치겠어. 약간 이런 느낌? 두 번째도 풀어볼게요. 한에는 이 헤드 보호가 안 들어있고 얘는 들어있어? 아 양갈래라서 못 넣었구나. 양갈래라서 머리 망가질까봐 이 뒤에 헤드 받치는 고정하는 그거를 못 넣었나봐요. 좀 얘 근데 약간 노멀 핑크. 얘도 근데 난 양갈래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? 전 제가 그냥 묶어줄까봐요. 얘도 양갈래로 왔어도 예뻤을 것 같아요. 귀여웠을 것 같은데? 약간 얘보다는 아이고야 이게 귀찮아서라도 머리카락 하는 게 귀찮아서라도 전 양갈래로 묶어줄 것 같아요. 유리사 장갑도 그냥 장갑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쪽에는 체크라서 나쁘지 않거든요. 근데 얘는 하얀색이에요. 근데 얘는 진짜 딱 그 유리사 장갑처럼 보여요. 장갑보다는 앞머리가 좀 애매하게
이거 한번 말아갖고 고정해줘도 될 것 같은데. 근데 얘 왜 양갈래를 안 했지? 얘 양갈래를 했어도 귀여웠을 것 같은데. 근데 플레이는 솔직히 말하면 얘가 눈색이 약간 갈색 같은 종류라서 보일 때 네, 인상이 되게 좀 또렷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플레이는 저는 확실히 이쪽이 편할 것 같아요. 옷 색깔 같은 것도 편하게 입힐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귀엽기는 전 이쪽이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신랑이 뭘 요리하거나 제가 뭘 요리를 할 때마다 이 아이가 옆에서 얘는 희한하게 약간 네 검은 종류의 요리사 모자를 쓰고 왔어요. 근데 계속해서 쉬어줄지 모르겠는데 혹시 물들 수도 있잖아요. 검은색 리본 모르겠어요. 저는 비추할래요. 오랫동안 쉬어두는 거는 비추할래요. 이건 자칫 잘못하면 네, 물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검은색이라서 저는 천은 잘 안 믿어요. 뜨개 실은 솔직히 저는 제가 물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도 꽤 오랫동안 뜨개를 뜨면서 뜨개 옷을 젖은 상태로도 애들한테 입히기도 하고 저는 편하게 했거든요. 그렇게 해도 뜨개 실은 물이 든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네, 좀 믿고 하는 편인데 천은 잘 안 믿어요. 천으로 물든 적이 그래도 네, 많이 있어요. 꽤. 네, 귀여운 요리사와 약간 네, 그 섹시한 요리사 같은 그런 느낌 나네요. 네, 이렇게 두 아이가 왔습니다. 와! 볼터치 좀 더 얹어주고 싶다. 얘는 되게 빨간 애가 왔는데 초아 이럴 거야? 어? 볼터치 적어도 둘 좀 비슷한 애를 보내줘야지. 저는 제가 네, 제가 더 얹을 것 같아요. 네, 반눈비비 귀여운 것 같아요. 네, 페코짱 같은 입술도 귀엽고 약간 재밌는 사진 연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정말 또 오랜만에? 아니에요. 전 방금 전에 버섯비비도 플레이를 잘 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옷은 제가 예전에 이제 보디슈트 한창 뜰 때 되게 다양한 실로 도전을 해보면서 이런 색깔이 있는 이런 실로도 한번 보디슈트를 떠봤거든요. 근데 다 뜨고 나서 입혀보면서 아 의미 없다. 실 정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죠. 왜냐면 뭐 색이 너무 복잡하니까 무늬 뜬 게 하나도 안 보여요. 뭐 그냥 보면 네, 레이스 옷처럼 보이긴 하지만 진짜 너무 고생해서 무늬 뜬 것 치고는 무늬가 너무 안 보여서 그래서 아, 이 실은 실패다. 이 옷은 실패다. 그러고 던져줬는데 네,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영국에 와서 이걸 찾은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입혀봤어요. 아, 그래. 그때 한국에 가지고 가지도 않은 이유가 있었구나. 당최 노력해서 뜬 레이스 보디슈트인데 하나도 안 보여. 사진 한번 또 찍어서 올려줘야겠네요.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네, 옆에서 혀를 활짝 맛있겠는걸? 맛있게 잘 먹어? 내가 만들었어? 이러면서 음식 옆에서 사진 찍고 해도 귀여울 것 같고 저는 네,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컨셉으로 옷을 입혀갖고 플레이하면 귀여울 것 같아요. 한국? 한국은 지금 네, 저희 동생네 회사로 도착을 하도록 해놨거든요. 그래서 도착을 하면 네, 저희 동생이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. 곧 오겠죠. 거기는 전체 통관을 받기 때문에 네, 박스 전체 통관을 받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어쨌든 영국에 도착했으니까 한국도 곧 도착 소식이 있겠죠? 네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한국에 도착하면 제가 또 블로그나 인스타 통해서 알려드릴게요.